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 보석같이 예쁜 약간의 햇살이 비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 도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이 옆에 자구가 뾰족히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오늘 이 자구 분리해서 키우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애기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보석처럼 예뻐요, 정말. 이 아이도 하월시아 종류 수정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달렸어요. 지난번 자구 달린 아이는 떼서 키워서 제가 나눔했고요. 이 아이는 조금 더 자라야지 분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예쁘지요? 도도성과 아주 비슷한데 입장 끝이 얘는 조금 뾰족하답니다. 이 아이는 레투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비슷한 화분 크기도 비슷하고 아주 비슷한 아이 3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얼굴이 두 개, 세 개라도 그렇게 밉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어느새 옆에 또 자구가 하나 달려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 도도손이나 수정 같은 아이는 얼굴 하나를 키워주는 것이 얼굴 모양이 훨씬 이뻐 보여서 저는 자구를 떼낸답니다. 개인 취향이겠지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벌레잡이 제비꽃 제가 분리해서 심는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애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눈에 띄게 커졌어요. 제가 어떻게 뗄까 막 고민하면서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작고 작은 아이들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뗄까 고민했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엄청 컸어요.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성장해가지고 또저 옆에 아이는 지금 꽃대를 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여린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또 분리해주니까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3두였는데 분리해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애를 분리해서 다른 쪽에 심었는데요. 무사히 자리 잡아주고, 꽃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분리해서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아이 조심스럽게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는 모습이 저는 예뻐서 이렇게 옆에 자구들이 붙어 있으면 창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이 막 모양이 안 이뻐지는. 그래서 요런 작은 아이들은 제가 분리해서 그냥 키워서 친구도 주고 또 지인도 주고 그래서 나눠 드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잘 떨어져요, 얘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뗐습니다. 애들 자구를 떼서 키우면 훨씬 빨리 자라고 또 모양을 지금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모양이 잡혔어도 자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두개 벌써 분리해서 키워서 보냈네요. 도도손이 그렇게 싸질 않아요, 가격이. 또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또, 그렇게 싼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키워서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보내면, 그분들이 또 예쁘게, 기쁘게 키워주면 저도 즐겁죠. 이렇게 작은 애는 콩분이에요. 여기에 얘들을 또 뿌리 내려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배수층에다가, 여기는 제가 분갈이 흙을 조금 깔았어요. 깔고 그 뿌리 부분 쪽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다육이 흙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토만 있으면 애들이 또 뿌리가 썩거든요. 다육이들도 그때 상토를 조금 깔아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키워야 될 아이들은 또 상토 성분이 조금 많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자고 떼서 제가 친구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준 이게 자구는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가끔 보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도 한번 해준 적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화초 키우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이거 키워서 뭐 떼부자 될 거 아니라서 집에 같은 것이 없어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베란다가 그리고 자구는 자구대로 이렇게 너무 큰 데보다는 맞는 옷을 입혀진다는 그런 감으로 화분을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엽기도 하죠. 어려도 2022년 4월 달에 이렇게 자구 분리해서 심어줬다고 이렇게 했죠. 이런 하월시어 종류들은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잘 크기 때문에 바깥에 노지가 없어도 충분히 잘 커주는 아이라 키워볼 만합니다. 베란다족들은 저도 이런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햇빛 덜 타는 아이들 쪽으로 조금 벌레잡이 제비꽃도 굉장히 완전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라 그렇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식물 식집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아이는 누구에게 갈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라는 모습도 함께 봐주세요. 고맙습니다.